자, 지금 보시는 영상은 캐논 맥시파이 장비고요. 원래 2720에 썼던 헤드들입니다. 자, 들어올 때 검은색만 이렇게 나오고 완전 배치로, 그러니까 검은색만 나오고 다 색이 안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든 사색 색종이를 출력을 날리면서 유보스킷으로 순서대로 옐로우, 마젠타, 시아 순서대로 잉크를 밀어넣어가지고 이 시스템을 밀어넣습니다. 출력을 날리면서 밀어넣습니다. 밀어넣으면서 이렇게 색깔이 다 돌아옵니다. 이렇게죠. 자,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. 원래 정상은 검정색만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. 검정색만 출력이 됐다가 이렇게 해서 사색 색종이 날려요. 색종이 날리다가 자, 마젠타 유지보스킷을 이용해 가지고 출력이 될 때 마젠타를 이렇게 밀어넣습니다. 그래서 마젠타 색이 이렇게 엉그러지게 퍼져 나오면은 그 다음에 시안을 밀어넣고, 시안을 밀어넣어요. 밀어넣고 이렇게 순서대로 옐로우 시안 순서대로 밀어넣으면서 계속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공급기나 호수를 바로 연결을 합니다. 하고 계속 출력을 날리시면은 점점 돌아오면서 이렇게 색이 잡히기 시작합니다. 자, 보시죠. 용이졌던데. 보이시죠? 여기 지금 앞니가 잡히기 전이에요. 조금 더 뽑아내면은 완전히 색이 다 잡힙니다. 종이 넣나? 네. 착도 되고.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하시면 되세요. 자, 두 개 더 있죠? 자, 요, 제가 2720 헤드를 수리할 게 두 개가 더 있거든요. 자, 요거 새끼 더 뽑아내가 압력이 딱 잡혀서 수리가 마무리되면은 나머지 두 개를 처음부터 하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찍어서 또 올려봐 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